탈모 있을 때 비오틴 챙겨 먹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여성 탈모 때 어떤 성분을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할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 씨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기사화 될 정도로 조금 작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박나래 탈모 때문에 이 영양소 챙겨 먹어, 어떤 영양소일까 했는데, 어떤 성분이냐면 비오틴을 챙겨 먹는다고 박나래 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탈모 치료 어떤 거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비오틴을 먹고 있어요. 네, 비오틴을 먹어봤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탈모 샴푸 쓰고 있어요. 하지만 뭐 탈모 샴푸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탈모 치료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뭐 간접적으로 두피 건강을 좋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비오틴은 비타민 B7, B7의 다른 이름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모발을 성장시키는 대사, 그 기전에서 지방하고 단백질 대사에 되게 중요한 기능을 이미 하고 있고, 이게 부족하면 두피가 빨개지고 뭐 지루성 두피염이나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부족하면. 근데 좋은 성분인데 실제 임상에서는 아주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제 비오틴 부족 자체가 원인이 돼서 탈모가 오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일반 식단에서는 충분히 보충이 가능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양 문제로 탈모가 생긴다면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비오틴이 아니라 이 두 가지예요. 철분과 비타민 D입니다. 최근에 또 관련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30명의 비탈모인하고 30명의 여성 탈모인을 대상으로 이제 비교 연구를 했는데, 철분 수치와 비타민 D의 수치가 여성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는 훨씬 낮게 나타났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성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 철분 수치가 17 정도인데, 비탈모인은 49죠. 그러니까 49, 정상인은 49 철분 수치가 있는데 이건 17, 탈모인은 17. 이거 차이가 꽤 크죠. 비타민 D 수치를 보면은 탈모인은 16, 비탈모인은 33. 우리 역시 큰 차이를 보였어요. 다른 수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이 비타민 D하고 철분은 탈모인과 비탈모인, 여성 탈모에서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여성 탈모가 걱정되는 분들은 이 비타민 B군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맥주 효모 우발 영양제 같은 걸 챙겨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비타민 D하고 철분이라는 거죠. 철분은 빈혈, 우리가 검사를 해서 잘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철분 제제를 좀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사실 비타민 D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이제 햇볕을 보여서 몸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맨날 사무실 안에 있고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야외 활동 많이 안 하는 현대인들은 비타민 D 부족으로 탈모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챙겨 드시고, 많이 부족하면은 병원에서 주사제로 좀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비타민 D를 챙겨 주시면 모발 호전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 비타민 D 수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탈모 있을 때 비오틴 챙겨 먹는 것보다 비타민 D 플러스 철분, 그게 더 저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비오틴 탈모 샴푸가 아니라 비타민 D 먹고 있어요.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